파빗을 믹서기에 가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데 파빗이 믹서기에 갈릴까요? 뭔가 파빗이 단단해가지고 안 갈릴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3, 2, 1, 고! 안녕하세요 시성철입니다. 자 오늘은 파빗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이 파빗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바로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거는 바로 믹서기예요. 근데 제가 파빗이랑 믹서기랑 왜 가지고 왔느냐, 바로 이 믹서기로 오늘 실험을 해볼 것입니다. 바로 이 파빗을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네 예상하셨나요? 파빗을 믹서기에 가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을 하기 전에 일단은 오늘 희생할 파빗에다가 소원을 하나 빌겠습니다. 소원을 믿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근데 파빗이 믹서기에 갈릴까요? 뭔가 파빗이 단단해가지고 안 갈릴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습니다. 3,000원, 6,000원, 9,000원 1,900원이 믹서기에 갈린다고? 파빗이 믹서기에 안 갈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손상이 갈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9,000원을 희생해서 파빗을 믹서기에다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발 파빗이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빗을 믹서기에 넣습니다. 믹서기 코드를 꼽았습니다. 믹서기를 돌립니다. 네, 내용이 안 들리네? 근데 믹서기 안 들어가는데? 잠깐 크기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믹서기 파빗이 다 안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저는 파빗을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생할 파빗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맛있잖아. 내가 골랐어요. 안 들어갔네. 자 오 넣었어요. 자 쿠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영상은 어린이들은 좀 보기 그렇겠지만 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좋아할 수도 있... 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진짜 가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3, 2, 1, 고! 아 마음의 준비 좀 잠시만. 진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3, 2, 1, 고! 잠시만요. 좀 더 깊숙하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반을 접어서 이쪽에 넣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2, 1, 고! 3, 2, 1, 고! 큰일 났다. 고장 났는데? 왜 안 되지? 믹서기가 고장 났어요. 대형 청사. 잠시만요. 일단은 이걸 한번 빼볼 건데 안전을 위해서 일단 코드를 먼저 빼줄게요. 자, 일단 코드를 뺐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믹서기 상태는? 파빗의 상태는? 오, 여러분 대박! 파빗이 뜨거워요 지금. 파빗이 믹서기에 가르면 파빗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네요. 아 뜨거워. 여러분 지금 구멍 하나가 지금 완전히 날아갔는데 구멍 하나가 뚫렸어요 지금. 파빗의 손가락 파빗인데? 두더지 잡기? 두더지 빔 빔 빔. 아, 아. 자 여러분 파빗이 이렇게 됐는데 파빗이 희생했으니 저는 파빗에 제사를 해야겠네요. 제사를 해야겠네요. 파빗아 하늘 날아가서 행복해야 돼. 아 차가워. 자
자 여러분, 오늘도 반전의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팝잇을 팝잇을 믹서기에 가르면 완전히 과일주스처럼 다 갈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갈아지진 않고 고무가 좀 두꺼워서 그런지 순간 하나만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믹서기가 칼날이 엄청나게 빠르게 도는데 믹서기에 칼날이 돌 때 많은 열이 발생해서 이 팝잇에 열이 전달되어 엄청나게 뜨거워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특이한 결과인데 어? 잠깐 한 개가 뚫린 게 아니라 두 개가 뚫렸어요. 약간 오픈되는 팝잇인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지금 팝잇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좀 덜 망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무려 4개나 손상이 됐어요. 완전히 뚫린 건 총 2개 그리고 손상이 난 거는 3개에서 총 5군데가 손상이 갔네요. 28개 중에 총 5군데가 손상이 됐어요. 그 중에 2개는 완전히 뚫려버렸고.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뜨거웠던 팝잇이 좀 식긴 했는데 여러분 지문인식 자 수동청이 손가락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팝잇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약간 고무 타는 냄새라고 할까? 그런 고무 타는 냄새가 좀 나는데 전에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희생을 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나요? 물론 삼촌이 날아가긴 했지만 반전의 실험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도 저는 이 팝잇이 희생했지만 남은 팝잇이 있으니 이걸로 놀아야겠네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기한 게 믹서기에다가 팝잇을 갈아놨는데 팝잇이 좀 더 잘 눌러져요. 팝잇을 누르기 전까지는 좀 더 힘을 가했어야 이게 팝잇이 눌러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잘 눌러져요. 살짝만 눌러도 뿅. 자 다음에는 이 팝잇으로 어떤 실험을 해보면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른 영상도 함께 봐요. 그러면 안녕. 틀렸다. 믹서기 고장났는데? 나 부모님한테 진작 쓰기 심하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요 믹서기를? 믹서기가 적응 잘 돼야 되는데? 자 수강청 그러면 믹서기 한번 점검하러 갈게요. 그러면 안녕.